KBS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상근 목사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근입니다. 여기 앞에 서고 보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길함이 불현듯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우리 기자회견 장소를 하루 전 어제 취소 통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일이냐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 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는 응별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대사 공부 좀 하시라. 박정희,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두환, 그러다가 자기 무덤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어디에 두었는지, 존경하는 함성훈 선생님께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 현실에서 일갈하셨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에 대하여 산다. 생각은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국민이 있어 저 굽은 곳 펼 수 있습니다. 저 패인 곳 메꿀 수 있습니다. 저 높아진 곳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668 선언자들이 호소합니다. 일어남, 지킴, 이것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윤 정부라는 반국가 세력이 백주 대낮에 보란듯이 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무도함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의 나라 다시 만듭시다. 상부 상조의 나라 다시 만듭시다. 자주 대한민국 다시 만듭시다.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다시 만듭시다. 우리가 모두 함께 행동하면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 침탈도, 이승만 독재도, 박정희 독재도, 전두환 독재도 극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우뚝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바로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동합시다. 윤석열 망나니 정권 퇴진시킵시다. 고맙습니다.